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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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맨날 평소에 다니는 좀 고깃집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고깃집? 바로 뒤에 보이는 집인데요. 약간 요즘 좀 고깃집이라고 해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집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번에 제가 저런 데에서는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 기회가 생겨서 와봤습니다. 여기가 마포역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는 약간 여의도, 또 현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 동네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잠마가 시작해서 오늘도 비가 와서 이렇게 의상을 들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잠마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 Let's go! 안녕하세요. 뭐야? 와. 대박인데? 까꿍. 안녕하십니까. 알등심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일단 설명 드릴게요. 알등심은 알짜배기 등심이라는 뜻인데 등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운데가 등심이고 가브리살, 삼겹살이에요. 여러 부위에 드실 수 있는 메뉴고요. 지금 많아지는 순서기 때문에 부어드리는 순서대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세요. 대박인데? 되게 신기하다. 네. 어간장 찍고 황태포 소금 찍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비주얼 대박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와우. 식감 대박이에요. 너무 두껍고 여기는 기름이 별로 없고 참 맛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이볼 있어요. 산뜰이 하이볼을 짠. 저 한국에서 산뜰이 하이볼을 마시는 게 진짜 처음인데 대박인데? 너무 맛있어요. 와, 최고다. 이쪽은 후크하이 여러분. 오랜만에 마시는 맛.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사비랑 고기예요. 와사비 진짜 와사비다. 여러분 삼겹살 진짜 대박이에요. 와 맛있어. 콩나물 무침이야. 제가 평소에 먹고 있는 고기랑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흰두부는 소고기 싫어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두부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6,000원이에요. 약간 다른 가게들 가면 8,000원도 있고 너무 비싸잖아요 하이볼이. 근데 여기는 저렴하네요. 차돌 구워드렸고요. 네. 차돌 찍어서. 네, 알겠습니다. 차돌이에요. 제가 차돌은 잘 안 먹는데
거의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기름은 맞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르크타 메레 라브라떼 감지. 오모타쿠가. 네, 역시 저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요. 네, 이렇게 살을 같이 구워주셨어요.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삼겹살은 저는 그냥 가볍게 소금 먹겠습니다. 오우,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육개 먹어볼게요. 이렇게 육개예요. 근데 뭔가 처음 보는 육개예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가브리살이랑 끼니 같이. 너무 뭔가 고소하다? 양배추가 고소하다? 너무 이상한데? 맛있어.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늘이에요. 딱 좋아요, 지금. 마늘이 진짜. 와우. 대박. 저는 진짜 고기 먹을 때는 깻잎이랑 막김치 있으면 끝!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주시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차돌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여러분. 약간 느끼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괜찮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우. 하이볼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하이볼 진짜 인기 많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진빔? 한국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 산뚜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삼겹살 먹을 때 맨날 이렇게 쌈 사서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고기만 먹는 것도 맛있네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고기랑 살짝 소금만 찍어서 먹는 게 진짜구나. 근데 이거 뭐야? 고추도 아니고 꽈리고추. 꽈리고추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맛있다. 토마토 밑에 바질 페스토 소스 있는데요. 네. 같이 섞어서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저분이. 잘생겼지. 방콕 카르 대박이에요. 약간 한식인데 이탈리안? 갈국수다, 갈국수. 와우, 진짜 파스타 느낌이네요. 눈이 일단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탈리안네? 은근히 한콘이랑 맛을 잘 어울리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김치를 같이 먹을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콩나물 무침이랑 그냥 느낌을 예를 들면 파스타랑 콩나물 무침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일단 먹어볼게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어?
이렇게 됐는데 뭐지? 계속 뭔가 먹게 되는 맛?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 해봐야지. 괜찮은데? 파스타랑 김치를 같이 먹고 있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돼요. 역시 고기는 그냥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 많이 치고서 이거지. 약간 삶 사서 먹는 것처럼 미니브로. 근데 오늘 비 오니까 되게 외견이 예쁘네요.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삼겹살을 먹으면 진짜 다른 데서 삼겹살을 못 먹겠다. 너무 맛있어요. 일단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약간 딱 좋을 때 좋은 정도에 구워주시는 거예요. 구워주시는 게 진짜 대박이다. はい、皆さん美味しくねいただいてきました。 いや、やっぱりね焼いてもらうお肉っていうのは全然違いますね。カリッカリ感という、ジューシーさ、自分で焼いたらその両方がね、こう焼きすぎてしまったりとかして失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ほんまの三魚プサルをしっかり食べてきた、ほんまのね、もうジューシーのお肉をしっかり食べてきたっていう感じで、すごくね美味しかったです。はい、ここ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ね、お値段の方が張るから、やっぱり会社員の方とかの方が多いの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皆さんもね、学生さんもね、よかったらね、記念日とか、あとはお誕生日とかね、そういう時にね、イベントとして来るのもね、いい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ここの近くにはね、土俵で、良い度ですね。近くにもあるから、食べていくなり、行ってから来るなりね、すごいいいコースな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 こんな感じでね、ぜひ皆さんもね、来てくれ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こんな感じでね、今回の動画はね、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いつも見てくださってね、本当に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かったらね、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の方、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では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